일회용 장갑 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구미역사에 봉사 왔어요. 저기 집에 있어.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춥다고 춤만 추고 난로도 놓고요. 저기 구미역인데 구미역 뒤편에서 항상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매주 월요일날 사랑실은 한 끼의 행복 대한민국 서포터즈 봉사단 매주 월요일 구미역 뒤 오후 5시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모시고 인사 듣고 즉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이리 와라고. 형 이리 와. 다음 주일날은 다음 주 월요일은 김상우 시장님이 오셔갖고 어르신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저하고 오늘 여기 전부 다 있는 분들하고 세배를 예, 올리겠습니다. 아 이제 예. 설날이다. 그 대신에 어르신네들 겨울에 따뜻하게 입고 이렇게 걷고 이렇게 하시라고 등산산발 총 걸어왔다 한 분씩 이렇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여러분 예, 아다시피 우리 여기 대한민국 서포터즈 봉사단은 정말로 예, 깨끗한 단체 하는 거 알고 있지요? 네. 우리는 어디 가도 뭐 도에 시에 뭐 안돼 돈은 안 받는데 단 우리 운남 맑은구에서 맑은구 내에서 이제 좀돌이 났고 1년에 한 번씩 그 합니다. 이제 그거는 내가 김장 이사장하고 내하고 같이 행사를 다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음식을 다음 주 직접 비상을 봐서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도시락을 쌌어요.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천사 같은 우리 어르신들 좀에 회원님들 다음 주에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이래 오면 한 줄씩 이렇게 제일 먼저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오고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부터 먼저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지요?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그리고 여기 오랜만에 예, 오신데요. 제가 아주 예, 또 아끼는 예, 또 참 군비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김석호 전 도의원님을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큰하게 한번 해주세요. 이사장님 어디 가셨지? 이사장님 가셨어? 가셨어? 새벽돈 혹시 준비되시면 제가 새로 하고 저쪽에 지원하죠. 아까 전 인사는 다 했는데 저 뒤에 좀 가실 리가 없지. 저는 저 김석호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인사 그러면서 저 김석호 모르면 간첩은 카메라고 그렇죠? 예, 우리 저 정말 오! 설레야! 잘하시다. 고생했대. 우리 계면은 새해도 되고 했는데 어르신들 다 올해는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아까 그 제 새해 이렇게 천막을 치지 않으면 바람 때문에 춥다고 겨울에는 항상 이렇게 천막을 쳐서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그냥 도시락으로 대신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 이 광장에다가 자리 깔고 천막 치고 탁자 놓고 해서 설거지까지 다 하고 이랬어요. 지금 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 김숙구 의원님 앞으로 우리 구미 씨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조금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요. 다른 단체는 저희들은 돈 10원도 안 받지만 사랑실은 한 끼의 식사가 정말 맞아요. 아, 시장을 봐서 음식을 만든다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한 30분 정도 한다고 이야기할 때 제가 또 어르신들 저는 사실 음식을 만들러는 못 가요. 보면 국민 위해서 행사를 말입니다. 네, 우리 김정희 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그래서 이 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니었습니까? 입으로만 인사하다 보니까 부끄럽고 해서 쌀 아니었습니까? 좀 괜찮은 다음 주에 하기로 그래 약속하시는데 어쨌든 어르신네들 너래도 그 말입니다만 건강하십시오. 원래 돌아가시면 절대 못 살아난다. 돌아가시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래오래 사시고 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반갑게 만나야지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음식을 예, 정말 아침부터 음식을 갖다가 오늘 예, 하루 종일 음식을 갖다가 우리 사무실에서 직접 맹글어서 국거리서 정말로 예, 맛있게 예, 하는 우리 석부대에서 봉사단을 위해서 한번 감사하다고 또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정말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자 이제 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님들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오늘 많이 오셨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경아, 알로가 그때 자네한테 한게 있는 거, 여기 막 연기만 먹으라고.